아이고, 권 선생님. 시험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용착을 많이 시켜서 루트를 넣었기 때문에 핫패스에서 전류를 좀 올리셔가지고 용가제를 많이 투입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. 카본이기 때문에. 와, 그렇습니까? 안녕하세요. 손 선생님입니다. 금일은 반도체 현장에서 많이 치게 되는 육지 시험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. 초보자분들이 육지 시험을 칠 때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십니다. 보통 시간이 모자라다, 혹은 뭐 몇 번을 용접해야 된다, 뭐 네 번을 용접해야 된다, 다섯 번을 용접해야 된다,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뭐 고민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.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, 반도체 현장이나 시험이나 이런 게 시험 시간이 막 60분이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네 번에 용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 이게 물론 비단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네 번에 용접하는 방법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, 우선에 네 번에 용접하는 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핫패스 같은 경우도 보통 때보다 조금은 더 많이 넣으셔야 공정을 전체적인 한 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높은 전류로 많이 좀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갭이 작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용착을 많이 시켜서 루트를 넣었기 때문에 핫패스에서 전류를 좀 올리셔가지고 용가제를 많이 투입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. 카본이기 때문에. 자, 그리고
abstract. Yeah, it's complicated. What you say, the way you act. Well, it makes me so confused. I don't know what to do anymore.